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던데 허리를 숙이는 게 좋은 거야 이게? 허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서 해결해드리는 나닥의 앰뷸런스. 안녕하십니까? 수원나누리병원 강원우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나누리병원 나기태 부원장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타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서 제 외래에도 그 실내 자전거를 탄다고 하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 환자분들이 이제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 이렇게 타도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떻게 타면은 올바른 자세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 실내 자전거가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저는 환자분들께 실내 자전거를 설명드릴 때 좋은 효과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무엇보다 체중 감소 등을 통해서 우리 성인병 등의 원인이 되는 체중이 원인이 되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심혈관계 개선이 있습니다. 타게 물이 땀도 나고 숨도 차고 하잖아요. 전신에 혈액을 보내면서 심장 혈관계가 건강해짐으로써 심혈관계 질환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정형외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무릎에 관절에 부하가 없이 무릎 주위랑 대퇴근을 운동시켜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 볼 수 있죠.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인가요? 환자분들마다 뭐 체형도 다르고 이래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장의 높이입니다. 안장 높이에 대해서는 사실 스포츠학에서도 많이 논문들이나 아니면 연구들이 진행돼서 결과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장을 높게 해서, 즉 다리를 뻗어서 타면은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들에 부하가 많이 가해져서 뒤쪽으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뒤쪽에는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힘줄 등의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 이걸 너무 낮게 해서 타게 되면은 우리가 무릎 앞쪽에도 대퇴 슬개 관절이라는 관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압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게 가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를 60rpm 1분에 60번 탄다고 치면은 우리 30분만 타도 1800번 이 무릎을 구부려서 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큰 압력이 대퇴 슬개골에 가해지게 되면은 이쪽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길게 보면은 그 부분으로 관절염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논문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우리가 다리를 팔다리에 딱 놨을 때, 가장 길게 놨을 때 무릎이 25에서 30도 정도가 되는 그 안장 높이가 이제 무릎의 앞쪽에도 그렇고 뒤쪽에도 그렇고 좀 충격도 덜 가하고 충분한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각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가장 정확한 거는 요 정도 각도 해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좀 더 편안한 각도가 있다면 좀 오래 운동을 해도 그 각도로 하시는 게 좀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가끔 보면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던데 허리를 숙이는 게 좋은 거야 이게? 허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자전거를 탈 때 허리 각도도 우리가 신경을 쓰게 마련인데요. 보면은 헬스장에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도 있고 등받이가 없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허리를 등받이가 없이 타는 자전거는 우리 코어 힘도 좀 길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큰 힘을 내고 싶고 코어 힘도 기르고 싶으면은 등받이가 없는 거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좀 숙여서 타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본인 좀 허리가 안 좋다, 다리 운동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등받이가 있는데 똑바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시면은 허리에 무리가 없이 자전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등받이 있는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그 TV에 집중하게 되고 힘 주는 거를 자꾸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잠시 뒤에 보면은 꺼져 있어요. 기기가 안 돌려가지고.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런 적이 저만 그런가요? 자전거 보면은 계기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속도가 뜨잖아요. 그 속도를 도대체 얼마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환자분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타는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운동의 효과는 보되 너무 과도하지 않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때 우리가 운동 효과는 있어야 하니까 이제 운동 효과는 심박수로 체크되는 거거든요. 심박수가 100에서 120회 또는 어느 정도 5분 정도 했을 때 땀 날 정도로 해서 운동을 하시되, 너무 처음부터 과도한 강도나 과도한 시간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근육이 손상을 받아서 횡목근육의 증이나 아니면 염좌 등 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본인의 몸에 맞춰서 우선은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좀 짧은 시간 타보시고 거기에서 점점점 늘려가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운동이 된다는 정도로 해서 유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그 스피닝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가요, 그러면? 스피닝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는 보통 혼자 타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노래 들으면서 타니까 운동 효과도 많긴 한데요. 사실 이게 논문도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스피닝 타고 난 다음에 이제 횡문근융해증이 생긴 환자들이 꽤 몇례가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횡문근융해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과도하게 파열돼서 이 파열되는 이 분해된 것들이 몸에서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해서 이제 소변이나 이런 쪽에 신장이 망가지는 그런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걸리나 잘 살펴봤더니 스피닝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스피닝 첫날에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운동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내 자전거 보면 네. 그 기어 있잖아요. 기어 있습니다. 그 기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높게 하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낮고 그냥 편안한 그 강도로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 환자분들마다 다른데요. 만약에 본인이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고 싶다, 이제 심폐 기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다면은 조금은 낮은, 비교적 낮은 기어에서 좀 길게 타는 걸 추천드리고 하체의 이제 근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이라면은 조금은 더 높은 이제 기어에서 좀 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특별히 자전거 운동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특별히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리는 분들은 첫 번째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서 걷거나 달리거나 이런 기본적인 운동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아무래도 좀 부하가 덜 걸리고 그리고 무릎 근육이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꼭 추천드리는 분들은 저는 외래에서 항상 요 줄자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줄자로 이제 무릎 슬개골 위에 이 손가락 두 개 위에 보면 거기 근육 양을 재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46cm 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40cm 네. 정도는 돼줘야지 어느 정도 근력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건 개인차는 있겠죠. 네. 그래도 그거보다 너무 다리가 가느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운동을 꼭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번 측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아, 그래요? 예. 물을 질렸네요. 당연하죠. 나기태 부원장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다리 둘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나기태 부원장님 건강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체크할 때는 네. 슬개골에서 손가락 두 개 위 이쯤에서 네. 여기 두 개를 보통 재거든요. 여기요? 네, 여기를 재는 기대되네요. 건강하신 것 같은데? 자, 43cm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을 봤을 때 보면 42에서 46cm인데 이제 네. 체형마다 좀 차이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서 요즘 정상이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계속 좀 해주시는 게 아무리 지금 건강하시다고 해도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건강해지는 건 얼마나 좋은데? 저는 뭐 장난 아니죠. 저 한번 재볼까요? 한번 재보시죠. 저도 빠졌나? 얼마 차이 안 나는데요? 44cm? 저 열심히 아니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부실하시네요. 이거 좀 자원받을 수 있을 때 이런 말씀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옆에 보고 있어요. 아, 네. 근육이 한번 빠지면 젊은 사람들이야 다시 금방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 수 있지만 50대가 넘어가고 60대, 70대가 되시는 분들은 근육이 한번 빠지면 사실 다시 회복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건강하세요! 허리가 아플 땐 나누리 병원 무릎이 아플 땐 또 나누리 병원 나누리